국채금리 미국 소식도 좀 살펴보죠.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 결국 3.1%를 돌파했다고요. 네, 맞습니다. 지난 2011년 7월 이후 처음으로 7년 만에 3.1%를 돌파했습니다. 경제 지표 호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. 세계 최대 채권 운용사 핌코는 미국 국채금리 상승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면서 올 연말까지 3.5%까지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이 예고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.